안녕하세요. 퀸스타 네티즌 여러분. 카라의 막내 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고 이런 게 어려서 뭐 힘들겠다 뭐 이렇게 다들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전혀 힘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워낙 제가 한 거는 그냥 주어진 것만 열심히 저는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뭐 춤 연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뿐이고 그냥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렵게 힘들게 막 이렇게 했던 건 없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또 다른 매력 포인트라기보다는 그냥 저 있는 그대로를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어리고 되게 뭐 그냥 마냥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그냥 귀여운 아니야 귀여운 거 말고요. 그냥 저 그대로가 저는 근데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강아지랑 친구. 네,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두 마리가 너무 저한테는 사랑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항상 보고 싶구나, 얘들아. 네, 그리고 친구들이 빠질 수 없죠. 저에게는 친구들이 일상이었고 정말 지금도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맨날 통화하고 이러고 있지만 예, 네, 이번에 연말 때 꼭 시간이 된다면 보고 싶네요, 친구들아. 저요? 푸짐한 식사. 왜냐면 제가요, 예전에는 친구들한테 뭐 생일 때는 뭐 이렇게 막 식사 맛있게 해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뭐 다른 때는 제가 뭐 사준 적이 없고 해준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예, 저는 예, 초등학교 때는 스타일리스트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쯤 되면은 되게 옷 꾸미고 이런 거 되게 민감할 때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옷 꾸미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스타일리스트 막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 된다면 엄마가 그냥 하고 싶어요. 좋은 엄마. 애기 이렇게 이쁜 애기 이렇게 키우고 좋은 엄마 되고 싶어요. 아니 개그맨도 저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얼굴을 제가 안 못나는 거는 솔직히 거짓말이고요. 예, 그냥 귀엽고 저 옆에 있으면 되게 즐겁고 네 그런 남자가 전 좋아요. 일단 하라 언니 그만 좀 날씬해지길 바래요. 왜냐면 언니 옆에 서 있기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노력해야 하는 거지만 언니 그래도 언니가 많이 먹길 바래요, 저는. 그리고 하지만 언니 좋아요. 아주 짱이에요, 언니가. 그리고 우리 카라 언니들 제가 막내인지라 그리고 되게 못하는 것도 되게 못해주는 것도 많고 언니들한테 못 되게 해서는 안 될 뭐 그런 뭐 그런 게 저도 모르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언니들이 귀엽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열심히 화이팅해서 대박 나자고요. 사랑해요, 언니들. 퀸스타 네티즌 여러분, 지금까지 카라의 막내 지영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